무지개 돌렸고 이 타구가 그러대 미쳐놨다. 타가 다름 아닌 3루 탑니다. 또다시 타구는 첫 안타를 3루타로 보내셨었는데 4회 말에 이제 승민 형이랑 교체되고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좌타인 형들 이제 성빈 형하고 이제 승민 형하고 이제 승엽 형한테 그 선수볼을 다 쳐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여쭤보고 가르쳐 달라고 계속. 성빈 형은 몸이랑 가까운 곳으로 오는 걸 치라고 해주셨고, 승엽 형은 직구 치라고, 무조건 직구 치라고 하셨고,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쳤습니다. 처음부터 3루 가려고 하셨어요? 수비수가 이제 공을 이제 못 끊고 이제 펜스 플레이 할 때 저는 이제 3루까지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3루까지 가고 나서 어떤 마음 들었었는지? 콜업 됐을 때 이번에 홈 경기 때 타석에 꼭 나가서 안타 치는 게 진짜 제 목표였거든요. 사실 첫 안타를 치는 게 홈에서. 근데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좀 꿈만 같더라고요. 네, 많이 들뜨더라고요. 행복했습니다. 동점 상황에서 엄청 이제 다시 앞서가는 안타를 때리셨는데 제가 초구를 봤을 때 투수 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 본 구위여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그래도 노아웃 1, 2루에 원래는 번트가 맞는 건데 이제 감독님께서 또 믿고 치라고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쳐야겠다, 잘 쳐야겠다 생각하고 직구만 생각하고 쳤습니다. 감독님이 따로 해주신 말 있으신가요? 따로 해주신 말 없었는데 평소에 이제 방망이가 바로 나와야 된다고 항상 늘 그렇게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치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안타 치는 정미르 선수가 보러 왔던 것도 기억하죠? 네, 미르 경기 끝나고 전화 와가지고 잘 쳤다고 나이스 배팅이라고 계속 칭찬해줘가지고 고맙다고 했습니다. 대구 사원구 선배는 따로 말씀하시나요? 수호 선배님께서도 안타 치고 슬라이딩 캐치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잘 했을 때 계속 칭찬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. 선배님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변화를 줬었는지 그때 22타수 무안타를 쳤는데 계속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막 계속 잘 치려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기본부터 해보자 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힘도 빼고 그렇게 타석에 임했는데 오히려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때부터 쭉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갔었는지 이제 막바지에 좀 콜업이 좀 자주 돼가지고 기회가 많이 생겼었는데 항상 그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임했었어요. 이제 프로 와서 이제 수비 나가보신 건 어떤지 팬분들도 많고 관중이 항상 또 많아가지고 처음에 나갔을 때는 진짜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떨렸는데 정신도 없고 그래도 한번 이제 기회가 생겨서 나가다 보니까
조금씩 좀 마음도 괜찮아지고 이제 떨리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해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. 김민호 코치님은 따로 말씀하시죠? 김민호 코치님께서는 항상 경기 전에 수비 열심히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늘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내년에 어떻게 더 하고 싶은지 목표를? 올해 또 발목 다쳤어가지고 좀 한 3개월 정도를 또 야구를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부상도 없이 여기 1군에서 기회를 좀 더 올해보다 많이 받아서 좋은 모습을 올해보다는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팬분들께도 한번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력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또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